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윈도우에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이맥 환경에서 서버에 접속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 자, 맥은 유닉스 계열이에요. 그 유닉스 계열에는 리눅스도 들어있고, OSX도 들어있고, 또 뭐가 있나요? 유닉스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어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뭐예요? 우리가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를 설치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분투나 OSX나 사용법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OSX를 이용해서 SSH로 접속하는 법을 알면 여러분들의 그 리눅스 머신에서 다른 컴퓨터로 원격 접속을 하는 법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업은 동떨어져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나는 맥이 싫어. 그래서 평생 쓸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은 리눅스 사랑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쓸 일이 생깁니다.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때 이걸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수업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쉘에 대한 수업은 안 드셔도 돼요.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도 볼수 있어요, 오히려. 윈도우를 정말 안쓸 거라고 한다면. 예. 자, 그러면, 자, 저랑 원격 제어를 좀 하죠. 자, 저한테 그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대로예요? 패스워드는 뭐죠? 자, 저쪽에 계신 분이 도네이션 해준 컴퓨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격 제어로 저 컴퓨터 제어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만들어진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를 만들었다, 그럼 딱 이런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예. 자, 맥을 쓰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하세요. 몇 분이었죠? 1분, 2분, 3분, 4분, 5분. 자, 봅시다. 자, 맥을 쓸 때는 터미널을 키셔야 돼요. 터미널. 터미널이란 프로그램 아마 보신 적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 얘가 그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포트라이트에서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죠? 예. 그냥 저한테 컴퓨터 빌려주신 분은, 아,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믿으세요. 예. 저한테 손만 빌려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돋보기 끄는 법 아시는 분. 난 좋아하네요, 이거. 참. 아, 그래요? 어휴, 당황스러워. 자, 터미널. 너좀 사라져. 자, 이렇게. 자, 이게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똑같은 명령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고, 명령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윈도우도 이런 명령어 기반의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명령어가 완전 달라요. 계열이 달라서. 뿌리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죠? SSH.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접속하나요? SSH 클라이언트. 그래서 여기에서 SSH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SH라는 명령이에요. 예,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적어야지 기억이 되는 분들 있죠. 그게 뭐라고 하지? 아, 적으세요. 예. 적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농담 한번한 건데. 자, 여기 SSH. 자, 저거는 SSH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건데,
요런 시스템은 명령어 기반의 시스템이라서 UI가 없어요. 텍스트만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껍데기가 없을 뿐입니다. 그럼 얘의 껍데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저 뒤에 쭉 따라오게 될 텍스트들이 U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명령어 행 인터페이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클릭 까딱까딱 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컬하게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 이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어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얘가 훨씬 오래된 거고 윈도우나 이런 GUI 시스템은 나중에 나온 거죠. 아무튼 얘는 UI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에 해야 될게 있네요. 해야 될 게. 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럼 다운받은 파일은 틀림없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맥 쓰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딴데 받으셨어요, 혹시? 자, 다시.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를 제가 다운로드로 옮길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여기서 다른 디렉토리로 옮길 건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cd라는 명령을 씁니다. cd는 change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디렉토리를 바꾼다.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cd라고 하고, 자, 여기 물결을 하고, 슬래시, download라고 이렇게 하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슬래시 있죠? 슬래시. 이 슬래시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예요. 자신의 홈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윈도우 같은 거 설치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면, 맥에서도 사용자를 추가하면 그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예요. 예. 물결이라는 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로그인된 사용자의, 자, 이해 못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면 물결 슬래시 다운로드라는 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CD, change 디렉토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다운로드라는 뜻이에요. 자,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ls -al, 그냥 ls만 할게요. 혹시 다운로드 이상한 거 있나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건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점점 이상한 데로 빠져들고 있네요. 예, 자. 저는 이상한 게 많아서 항상 화면 끄잖아요, 뭐볼 때. 자, ls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이상한 것만 나오죠. 자, ls라는 것은 리스트란 뜻입니다. 앞에 뭐가 생략돼 있냐면 파일 리스트란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ls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들의 리스트,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명령이 요건데, 이 중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ot.pm이라는 파일이 있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ot.pm이란 파일이 잘 다운로드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안심하고 저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패스워드 좀 입력해 주세요.
얼떨결에 입력하는 분위기.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 요건 sudo라는 뜻입니다. sudo. 이거 입력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맥 쓰시는 분들. 근데, 그냥 입력해도 돼요. 자, sudo는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이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왜냐면 보통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컴퓨터를 씁니다. 왜냐? 슈퍼 유저는 강력하니까,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컴퓨터를 자기 자신을 파괴할 만큼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슈퍼 유저로 사용을, 그 일반 유저로 쓰다가 필요할 때만 슈퍼 유저를 쓰기 때문에 저 앞에 슈퍼 유저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hmod는 change mode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어떤 모드를 change 할 거냐? 권한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권한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한. 이런 게 권한이죠? 자, 그래서 ot.pm이라고 하는 요 파일.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권한. 그리고 여기 있는 600이라고 하는 요 권한은, 600이라는 권한은 소유자가 이 파일을 읽고 쓸수 있는 권한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소유자가, 자, 슈퍼 관리자의 힘으로, 자,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아니죠, 권한이라면 헷갈리죠, 두번 나오니까. 자, ot.pm이라는 파일에 6이라고 한이 숫자는 소유자가 읽고 쓰는 것을 허용하도록 모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ls-alot.pm을 하게 되면, 자, ot.pm이라는 요 파일에, 자, 이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을. 예. 실수면 이따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자, ot.pm이란 이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예. 그 자세한 정보에 요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세 자리, read, write. 요렇게는 소유자가 이 파일을 읽고 쓸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얘기, 이거 샅샅이 이해 안될 겁니다. 예, 이거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입체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화나요. 아셨죠? 그러니까 조급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큰 틀에서, 아, 저거, 저 파일의 소유자, 저 파일을 만든 사람이, 저 파일을 만든 사람만 저 파일을 읽고 쓸수 있게 하는 거구나. 딱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쓸 때는 그대로 일단 쓰세요. 그대로. 그러면 이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 컴퓨터에, 이 운영체제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맞죠? 동생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계정들 여러 개 주면. 그러면 그 동생은 저 파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파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있다는 사실은 알수 있나요? 디렉토리 쪽에서 걸어야 되니까, 그죠? 예, 있다는 사실은 알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 파일의 안에 있는 내용, 저 파일 안에 담겨 있는 실제 비밀번호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아시겠죠? 자, 그게 read, write란 뜻입니다. 그럼 얘를 왜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파일이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를 모든 사용자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 그거는 이 파일을 그 소위 전문용어로 개나 소나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해서 저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걸 안 하면 얘가 거부해요. SSH, 여러분이 서버에 접근할 때, 너 이거 너무 허접하게 관리하고 있다. 너 이거 제대로 해. 반려합니다. 반려. 예.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이제 접속할 수 쉽지가 않죠? 자, SSH 클라이언트를 구동시키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i라는 것은 비밀번호 파일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할 때 나는 비밀번호 파일을 쓰겠다고 여러분이 의사표시를 SSH 클라이언트 파일 프로그램에게 해준 겁니다.
저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또는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뭐 이것저것 부르는 말들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i 바로 뒤에다가 ot 자, ot.pem이라고 입력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저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때 ot.pem이라고 하는 그 비밀번호가 담겨 있는 파일을 제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주소는 어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제 거를 쓰시는 분은 아까 제가 공유한 문서를 보시고 거기 적혀 있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커서를. 자, 이해 가세요? 아리송하죠? 예. 써보시면 아는데 지금 구경만 하시냐고 좀 아리송하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됐어요? 핑! 시간이 필요하시면, 예. 이건 50초인데.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리눅스에서 다른 리눅스로 또는 리눅스에서 다른 OSX로 접속할 때 요걸 쓰셔야 돼요. 명령어로. 예스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아직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완성 안 됐어요. 누가 찍고 있지? 막 소리나. 자,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EC2라고 되어 있는 거저 앞에다가 우분투 골뱅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분투 골뱅이 그리고 뒤에 도메인 쭉. 자, 저건 무슨 뜻일까요? 유저 이름. 유저 이름이죠. 제가 어디서 많이 본 포맷 아니에요? 이메일 주소랑 같죠?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이메일 주소만 걔는 이메일 주소의 표준이라기보다는 예, HTTP가 그런 식으로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분투 골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분투라는 사용자의 계정으로 저 호스트에 접속하겠다는 뜻이고 접속할 때 마이너스 i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ot.pm이란 저 파일을 패스워드로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칠게요. 자, 그럼 yes, no를 물어보죠. 이게 아까 우리가 엑스쉘을 할때 경고창이 한번 딱 떴던 거 보이죠? 알수 없는 호스트에 접속한다. 그게 텍스트로는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yes,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해서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접속을 했으니까 GUI, CLI 요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뭐 아까 다 얘기하긴 했지만 자,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네요. 자, CLI와 GUI가 있습니다. 자,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픽컬인가요? 그래픽인가요? 그래픽이죠? 자,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뭘 공유하나요? 이걸 보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뭐 떠오르세요? 자, 인터페이스란 말이 겁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바를 공부하시면 인터페이스란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 인터페이스란 말이 아주 많이 사용돼요. 이 프로그래밍 또는 공학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바로 그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부품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듈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픽컬 유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지금 SSH 띄우고 마이너스 I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픽하냐 또는 언어적이냐 라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UI 시스템은, 아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언어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쓰냐? GUI도 편한데,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쓴다면 GUI를 이용해서 서버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제로 라이브 되는 서버에서도 서버를, 그 GUI를 계속 유지하나요? 두루님? 그렇게 돼요? 예. 아예 GUI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튼 실제로 서버나 이런 데에서는 이 GUI 시스템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건 GUI가 많은 컴퓨터 자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서비스하면 되는 건데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런 게, 이런 지식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한 다음에 그거 끝나면 요거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그거를 이 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GUI를 쓰면 이렇게 해야 돼요.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클릭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해요. 기다려야 돼요. 예. 우리의 일정이 시스템한테 있어요. 근데 GUI 시스템은 논리적이고 언어적이고 또 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한 번에 쭉 밝혀놓고 우리는 딴 데 가서 다른 일, 자,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여기 약수터처럼 박수를 치셔서 등도 뜯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선호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잘하려고 항상 수련을 합니다. 왜냐? 저는 GUI에서부터 시작한 개발자이기 때문에 세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커맨드 라인이 익숙한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커맨드 라인이 이런 장점이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분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리눅스나 이런 것들인데, 리눅스는 다 서버는 다 커맨드 라인에서 씁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커맨드 라인의 가장 큰 단점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걔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점이 높은 거예요. 예. 대신에 GUI는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 GUI 진입점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GUI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운영체제예요. 그렇다고 걔가 우수한 운영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지난 세대의 운영체제가 더 열등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많은 사람이 선택했고, 많은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좀 소외됐지만 여전히 엔지니어들은 얘의 정수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명령어 기반을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해볼 건데, 지금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명령어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명령어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 도망을 다니실 겁니다. 예, 그러면 엄청 돌아가게 되는 결과예요. 예,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면 나중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질문 있나요? 자, 갑시다. 그러면 요 컴퓨터는 제가 돌려드리고, 저는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예제를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GUI의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기본은 파일과 디렉토리예요. 파일과 디렉토리. 그래서 옛날 시스템으로 갈수록 파일과 디렉토리의 그 존재랄까? 그 중요함이랄까? 이런 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최신 운영체제로 갈수록 그 존재감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이폰을 쓴다. 아이폰에서 파일이 있어요? 사용자 다 파일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윈도우만 해도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은 사진이에요. 걔가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시죠? 그러나 말거나 얘는 파일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 파일을 감췄기 때문에 얘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이 학습 곡선은 훨씬 낮아졌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자유도는 현저히 역시 낮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사용성이 높냐라는 거는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트위터를 만든다. 그럼 트위터는 5분 안에 배워서 쓸수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투기 조종사예요. 그럼 5분 안에 배워서 만들 수 있는 전투기를 운영하고 싶겠어요? 걔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데 적이 쫓아오는데 기동을 못해요. 예, 전투기 같은 시스템은 자유도가 높은 게 사용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극한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끌어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는 10년을 타도 걔의 능숙한 파일럿이 나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도와 사용성이라는 건꼭 어떤 고정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마음을 여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파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봅시다. 자, 지금 자신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때 내리는 명령이 이겁니다. 해보세요. PWD. PWG. 자, PWD는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나 또는 파일을 대상으로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엄한 데 가서 파일을 지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겠죠. 아시겠죠? 자, PWD. 그 다음에 우리 디렉토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디렉토리 알았으니까 우리 부모 디렉토리로 한번 가봅시다. 예. 자, 부모 디렉토리로 갈 때는, 예, 안 보이시나요? 자, cd.땡땡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 현재 저는 루트,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홈이란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우분투란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 디렉토리라고 하면 루트 밑에 있는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냐? 우분투를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홈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cd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cd가 뭐였죠? Change Director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띄우고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저건 약속되어 있는 기호예요. 뭐가 약속되어 있냐? Parent란 뜻입니다. 부모라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PWD를 했을 때 홈으로 왔죠. 자, 다시 우분투로 오고 싶다. 그러면 CD 우분투. 요 슬래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PWD를 하면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방으로 갈수 있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건물의 정문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밑에 층으로 가고, 밑에 층으로 가고, 밑에 층으로 가고, 밑에 층으로 간다. 그러면 1층 로비에 가겠죠.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하지 마시고 cd 점점 하면 parent죠? 점점 parent죠. 그러면 루트가 됩니다. 이 컴퓨터, 이 하드디스크의 가장 꼭대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문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한층 내려가고, 한층 내려가고, 한층 내려가고, 한층 내려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 정문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예.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cd 하고서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 루트로 바로 갑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cd 하고 슬래시를 하면 정문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pwd를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루트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요하고 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서 1층을 더 내려가시고 1층을 더 내려가고 1층을 더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과 자, 정문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 중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절대적인 걸까요? 그쵸. 천재입니다. 천재. 자, 여러분 천재예요. 자, 그리고 제가 1층 내려가고 거기서 다시 1층 내려가라. 이거 뭐예요? 상대죠. 자, 그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입니다. 자, 여러분이 CD하고 띄우고 슬래시를 하는 거는 절대 경로예요. CD하고 땡땡 슬래시 땡땡 슬래시를 하는 것은 상대 경로입니다. 즉 목적지를 딱 지목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지로 다가가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 경로가 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절대 경로일까요? 상대 경로일까요? 헷갈리죠? 자, 절대다. 절대. 절대 그럴 리 없다. 자, 상대다. 예, 요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예,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저렇게 입력하면 저기로 탁 떨어지면 저건 절대예요. 그쵸?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요 디렉토리에서 요렇게 우분투라고 하면 요거는 절대예요. 절대는 정문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가장 높은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주소를 쭉 적는 것.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그거는 딱 걔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요걸 없애면 이건 또 상대가 됩니다. 왜냐? 요거는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중에 우분투 디렉토리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루트 밑에 있는 우분투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아, 천재, 천재. 쉽지 않은 건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절대. 이 상대 절대를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 나중에 이미지 링크나 이런 거 할 때 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 그리고 상대가 좋은 경우도 있고 절대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이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디렉토리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리스트 해보세요. ls
자, 글씨가 잘안 보이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본 컬러를 말도 안 되는 컬러로 해서 눈이 아프게 했을까요? 자,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똑같은 디렉토리를 일단 움직입시다. 각자 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저의 홈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cd 물결을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로그인되어 있는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저 물결은 약속되어 있는 기호예요. 그리고 pwd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다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들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 무슨 어떤 파일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ls 띄우고 마이너스 a에. 어때요? 뭐 리스트가 쭉 생겼죠? 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요렇게, 요렇게 파일이나 디렉토리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걔는 리눅스,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는 숨겨진 파일, 숨겨진 디렉토리예요. 윈도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윈도우는 직접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얘는 점이 붙어 있으면 숨긴 파일이에요. 자,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ls 했을 때는 안 보였던 게 ls-al을 하면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al이 뭔데? 뭔데 그런 일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안 드시는 건 피곤해서 그래요. 자,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자,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바카스. 자, 보세요. ls와 마이너스 al의 차이는 자,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a가 이던 뜻입니다. 올의 약자예요. 자, 올이 뭐겠어요?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ls 띄우고 마이너스하고 a 요렇게 하게 되면 ls 마이스 때는 숨긴 파일은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a가 붙으면 숨긴 파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이고 또는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이 l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동작 숨긴 파일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동작을 여러분이 바꿔주고 싶을 때 옵션을 지정하는 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입력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a라고 하는 입력값을 주니까 그 a라고 하는 입력값에 따라서 ls라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동작해서 다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준 거죠. 자, 이게 입력값, 이게 출력값입니다. 예.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A만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서로 출력이 다르죠? 출력이 다른 이유는 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입력이 달라졌어요? 얘가 달라졌죠. L은 윈도우에서 치면 자세히 보기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자세히 보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세히 보기한 결과를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땡땡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CD 땡땡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부모라는 뜻이죠. 상위.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들은 부모 자식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부모가 주니까 자식도 다 죽었어. 막 이런 얘기. 프로세스 뭐 이런 얘기 할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해를 받죠. 자, 요거는 부모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부모 디렉토리라는 경로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D 띄우고 점을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왜냐? 현재 디렉토리로 가라는 뜻이니까. CD 띄우고 점점 하면 부모로 가는 거죠.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은 뭐저 생성일 뭐 이런 거라고 좀 추정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우분투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모 디렉토리는 소유자가 루트란 뜻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그룹인데 일단은 그룹은 생각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자, 디렉토리 만드는 것까지 해봅시다, 인간적으로. 자, mkdir. 이건 뭐겠어요? make 디렉토리. 그리고 여기다가 각자 자기의 닉네임을 적으세요. mkdir egoing. mkdir 나솔. NKDIR 두루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LS-AL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게 생겼는지. 제 거에 왜세 분,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더 계실 텐데. 그럴 기분이 아니세요? 자, 그럼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야죠. 자, CD 하고서 E고까지 하고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타이핑하는 게 싫었으면 자동 완성을 이렇게 깨알같이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CD 땡땡 하면 그 전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다루는 핵심적인 걸다 알아봤어요. 파일을 다루는 핵심적인 거, 이동하는 것, 또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좀 쉽시다. 네.